안녕하세요. 오늘 아이 좋아하는 애가 도착한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예요. 하얀 우체통이 인상적이네요. 계단을 올라가니 아담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전주에 있는 커피 아저씨 카페에 들렸다가 카페 마당에 놓여진 야외 그네가 너무 예뻐서 구입처를 물어보니 아이조아 그네였다고요. 커피 아저씨에 있는 그네와 똑같은 색상으로 주문하셨어요. 커피 아저씨는 자주 가세요? 우연히 그래서 보셨구나. 아무튼 그네를 평소에 마당에 정원 그네를 놓고 싶었지만 다른 그네들은 투박해 보여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예쁘고 화사한 아이조아 그네를 보고 한눈에 반하셨다고요. 아, 좋다. 그네가 도착할 길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네의 단은 아예 전구도 준비해 놓으셨네요. 나무 그네 네임판에는 에그하우스라고 새겨두었어요. 집을 건축할 때 계란 모양의 디자인을 반영해 건물 색도 노란과 하얀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에그하우스라고 지으셨대요. 현관으로 들어서니 아기자기한 벽면과 인형들, 계란 모양의 거실 등이 인상적이네요. 그네 어때요, 사장님? 좋아요. 사모님이 좋아하니까 더 좋죠? 사장님 더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예쁜 것을 좋아하는 사모님의 로망이 이루어져 더욱 기분이 좋다는 사장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주는 아이조아 그네에 앉으니 미소가 저절로 나오네요. 때론 차분하게, 때론 흥겨움으로 느껴지는 책상의 조화도 완벽하지요. 그네를 놓기 위해 나무도 옮겨 심고 디딤판도 마련하며
분주했던 오늘 하루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겠죠? 행복은 강도보다는 빈도라고 하죠. 힘과 여유를 주는 샘들 비밀와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며 내일 행복하세요.